저희의 리더 구공탄 씨 오늘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데요. 저는 피곤함이 뭔지 몰라요. 네, 이렇게 화가 났어요. 네? 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 미소를 보세요. 사람이 컨디션이 늘 좋아야죠. 컨디션이 뭐죠? 컨디션 그 먹는 거 아닌가? 컨디션. 오늘 형준이가 좀 느와르 영화 보면 나오는 뭐 그 스티브 잡스. 아. 느와르에서 스티브 잡스로 넘어가면 너무. 혹시 그 상태에서 아. 핸드폰만 들어주실래요? 애플. 오. 딴딴딴. 저 남자가 들고 있으니까 사고 싶다. 그 옆에 이거 신고 오늘의 노란 머리 정수 씨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씨 뭐 하고 계시죠? 카피 중입니다. 무슨 거 카피 중이시죠? 럼미올리. 자, 호두 씨. 저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신가요? 예. 오늘 저랑 같이 늦잠을 자셨거든요. 맞아요. 늦잠 자니까 더 피곤해요. 아, 전 지금 너무 개운하거든요, 지금. 너도 원래 이 시간에 원래 7시에 일어나 했는데 7시 알람을 몇 시에 버렸어. 오히려 조금 더 기운이 늘어지네. 그래서 오늘 소감.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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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세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안 좋은 게 확실한 거 같아요.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신데.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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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쵸.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셔야 돼요? 2번. 그것보다 지금 정답이요. 눈이 굉장히 정답이요. 이걸 치면 아. 눈빛이 달랐어요. 네. 아, 안 됩니다. 되게... 안 됩니다. 아, 정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는 We are all here. 여기까. 네. 뿅.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회사 밥이 매우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잉글리시 머핀 샌드위치와 화닭과 감자튀김 귤도 있고요. 맛있는 장국도 있습니다. 옆에 정수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네요. 그럼 저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맛점 어때? 맛있어? 아 진짜?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맛이 있어 보여. 완전 바삭바삭. 짠나. 와. 야 감자튀김도 진짜 맛있네. 감자튀김 미쳤어. 와. 제가 오늘 맛있는 게 나온 줄 알고 어제 진짜 배고파는데 안 먹고 다 참았었거든요. 오늘 먹으려고. 또 아침에도 진짜 배고파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근데 꾹꾹 참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회사밥이 늘 맛있긴 한데 오늘이 진짜 좀 역대급으로
담아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 처음 합격했을 때 저희 회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기대가 컸었거든요. 연습생 때 나 진짜 꼭 데뷔해가지고 오래오래 우리 회사 밥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한번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까 보컬 수업을 하고 와서 목 풀기는 끝났고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내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제 내게 건넸던 말이 꽃처럼 바짝 말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떨구고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다 다시 내가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어쿠스틱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저한테는 아직 숙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듬도 가져가야 되고 멀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내게 어떻게 말을 꺼내 밴딩이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 내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호흡이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음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녹음해서 들어보고 좋은 톤을 찾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금은 높게 떴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문제점을 찾고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네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정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나은 사람이 되자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진심으로 저희 노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과분한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기타리스트 가훈이었습니다. 안녕!